어차피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때 여기를 두면 받아야 합니다. 별로 득은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받아서 뭐좀 득이란 뜻인가요? 30초면 네, 하나, 아무튼 꽤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강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6, 7, 방금 전처럼 받으면 뭐 손해도 아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먼저 끊어갔습니다. 지금 여차하면 축이 걸리는데도 먼저 끊어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네요. 네, 지금 축이 걸리거든요. 네. 대책이 없는데요. 나가고 막을 수도 없죠. 여기를 막아도 어차피 여기를 틀어 막으면 그게 안 되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뒤로 마지막 받고 하나, 축으로 잡히고 둘, 여기를 셋, 찝어서 잡으러 가는 넷, 그런 건데 다섯, 여섯, 뭐 불가능할 것 일곱, 같고요. 여덟, 아홉, 열. 아, 시간 패가 네, 됐나요? 시간을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흑이 네. 대책이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사실상 바둑은 거의 끝이 난 상황에서 권지리 선수가 시간을 넘겼습니다. 역시 승부가 확실히 결정났던 우상귀 쪽을 바로 복귀해보는 김신영 선수인데요. 네, 그곳에서의 실패가 아주 타격이 컸고요. 네. 그 뒤에는 뭐 수순은 길었습니다만 약간의 그 곡절은 있었어도 네. 백이 역전당한 순간 없었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까지 승리를 거둡니다.